지하를 한번 보시면, 아까 지표의 지형을 봤지만은 이제 지하의 형태를 한번 보시면은 실제로 제주도 지하에는 용암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용암과 용암 사이에는 실제로 물이 잘 통하는 암석 덩어리들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을 크링크라고도 하기도 하고요. 화산재들도 많이 있습니다. 이런 특징 때문에 제주도는 물이 잘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. 또 하나의 특징은 화산이 분출을 하면 온도가 한 1200도 정도 되는데 네. 이것들이 식기 시작하면 부피가 축소하면서 전리들이 많이 생깁니다. 쪼개짐이 많이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지하로 물들이 금방금방 스며들게 됩니다. 그래서 실제로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면 그 중에 한 40%는 땅속으로 스며들고요. 나머지 이제 바다로 흘러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한반도 육지부에는 실제로 한 14% 정도로 상당히 적은 양의 물이 스며들고 나머지는 어떻겠습니까? 흘러가면서 하천을 이루기 때문에 네. 지표수에 이제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. 제 생각에는 뭐죠? 왜 제주도의 물이 깨끗하고 우리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지는 그 화산 그 재를 통과하고 여러 가지를 걸치면서 걸러주고서 깨끗한 물이 밑에 생기지 않을까, 네, 보관되지 맞습니다.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예, 예, 맞습니다. 네. 그러면 이 화산섬이 세계 많으니까 제주도만 갖는 특별한 특징인 건가요? 아니면은 이게 다른 화산섬들은 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? 화산섬들은 다 그런 특징을 비슷한가요? 가지고 있는 네. 건가요? 맞습니다. 실제로 제주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화산섬이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제주도와 같은 현무암질 화산체들이 많이 있습니다. 네. 이런 곳들은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연중에 하천이 흐르지 않는 곳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물 부족을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하와이 그리고 네. 맞습니다. 그리고 이제 네. 카나리 제도라고 해서 네. 카나리 제도도 대표적인 곳들이 있죠. 제주도 그러면 그 지하수 흐름은 아직 밝혀지지는 않은 건가요?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것은 아니고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.